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플러입니다. 소울 마스크의 네 번째 마스크 코끼리 뺀 전술 가이드가 숨겨져 있고 신비한 자석이 있는 사막 성스러운 유적 공략입니다. 전술 마스크는 함께 출전한 부족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전한 부족민의 최대 생명력 100%, 공격력과 방어력 50% 증가와 경험치와 전투 숙련도 증가가 있으며, 모방은 부족민이 빈사 상태일 때 받는 피해 50% 감소가 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면 부족민 신체에 빨간 빛이 생기며 무적 상태를 부여합니다. 신비한 자석과 코끼리 팬티 지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사막의 성스러운 유적 일대는 운석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방사선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자, 준비물입니다. 방사선을 버틸 방어구 개조와 벌꿀, 믹스잼, 어열 제거 탕약, 술, 담배, 그리고 해머와 건틀릿, 부식된 탱크입니다. 성스러운 유적 포탈을 등록할 녹색 수정 10개 정도 가져가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사막 11시 방향의 이상한 웅덩이 바로 위입니다. 타조를 타고 출발합니다. 이 근처로 가면 떨어진 운석이 땅에 우뚝 솟아 있는데요. 바라보고 오른쪽 길로 따라가면 6월 27일에 새로 업데이트된 성스러운 유적 포탈이 보입니다. 포탈을 등록하시고 포탈과 고대 유적 중간길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공략할 성스러운 유적이 보입니다. 타조를 타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괜찮으니 앞에 보이는 문으로 무작정 달려갑니다. 성스러운 유적 입구를 지키는 친구들은 전갈과 지들이며, 이 앞에도 박스가 많으니 신비한 자석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급해도 좋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 직진하면 앞에 로봇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조를 타고 앞에 보이는 문을 열고 달리겠습니다. 무시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로봇들이 쫓아올 겁니다. 다시 한번 무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리막길인 복도를 지나 큰 문을 열면 난생 처음 보이는 큰 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의 성스러운 유적부터는 더 넓고 복잡해진 미로 덕분에 달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 두 번째 큰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시고 큰 문으로 들어가 앞에 보이는 큰 문으로 또 직진하겠습니다. 큰 복도를 따라가다 타조에서 내려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깨진 벽을 뚫고 박스를 루팅하시고 다시 타조를 타고 출발합니다. 계속 직진이니 아무 걱정 없이 W를 눌러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처음 보는 빨간 눈 친구는 파란 눈 친구와 랜덤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빨간 눈 친구 패턴입니다. 내면을 열고 길을 모아 레이저를 쏘는 패턴은 옆으로 굴러서 피하고, 내면을 닫고 땅으로 떨어지며 파동을 일으키는 패턴은 점프, 내면을 천천히 열면서 머리 위 레이저 발사는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뒤로 빠지면서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타이밍에 맞춰 구르기, 내면이 빨리 열리는 패턴은 돌리기로 파란 눈과 같으니 뒤로 빠지면서 피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패턴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빨간 눈 친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박스를 루팅하시고, 자, 여기서 던전 길 찾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던전을 돌다 보면 이렇게 한쪽 화로만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찾아서 가도 보스방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길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로를 적극 이용해 보십시오. 들어온 문 기준 오른쪽 작은 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창암정을 피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비석과 박스 두 개가 있는 방입니다. 비석을 읽어 기술 포인트를 획득하시고 아이템 루팅도 해주시고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와 타조를 타고 앞으로 이동합니다. 큰 문 너머에는 로봇 두 녀석이 마주보고 있으며 벽을 이용해 돌면서 처치하면 되겠습니다. 처치 후 벽 뒤에 있는 큰 문으로 이동해 복도를 따라가면 사막 성스러운 유적의 마지막 보스 빨간 눈이 있습니다. 패턴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처치 후 분화구라는 비밀 열쇠를 꼭 루팅하시고 뒤에 보이는 박스 두 개를 루팅합니다. 고릴라 보스 세 번째 난이도인 파멸의 고릴라 소환 재료인 바람의 재사용 그릇도 이 유적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박스들 중간에 보이는 작은 문으로 이동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 두 개를 지나면 네 번째 마스크 코끼리 뺀 전술 가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방사선을 일정 구역 차단해주는 건물인 방사선 차단기도 루팅하시고 타조를 불러 성유물 방을 바라보고 오른쪽 복도를 따라 밖으로 나가줍니다. 포탈까지 가는 길은 다른 성스러운 유적보다 비교적 쉬우니 길을 따라 조심히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술 가이드와 신비한 자석 파밍을 위해서 사막 성스러운 유적 공략을 해봤습니다. 이상 갑플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